아파트 단지 앞에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유치원차가 이제 어린이 내려주려고 정차를 했길래 당연히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섰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뒷차가 역주행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클락션을 두 번 빵빵거렸거든요. 제가 빵빵하니까 그 차는 차마 지나가지는 못하고 제 바로 옆에 서더라고요. 아유, 그것도 못 기다리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보니까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애기들이 지나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린이 노약자는 우리 운전자들이 항상 인지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보를 하게 됐고요. 통학 차량이 정차하면 같이 정차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역주행 추월까지 해가면서 일찍 가고 싶으면 어제 나왔었어야 되죠. 왜 이렇게 많은데? 거기가 그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이기도 하고 앞에 어린이 보호 차량 한 대 보이고 애들 승하차 하겠구나 싶어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경차 한 대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계속 그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에 한 7대에서 9대 정도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린이 보호 차량은 애들 승하차하고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라고 이게 법으로 있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어린이집 버스 타고 승하차를 할 텐데 애들은 보호를 해줘야지 않나? 그냥 그 생각만 좀 앞섰네요. 계속 그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에 경찰 승합차도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경찰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경찰차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한 대도 신고를 못했어요. 번호가 하나도 안 찍혀가지고. 이거 기다린다고 해서 한 1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잠깐 기다려줄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보하기도 했고요. 왼쪽이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었어요. 직선 도로가 없어지는 차선이어서 저는 1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신호 바뀌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없던 차가 나타나서 제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어서 제가 놀래서 경적을 울린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성민은 긴장한 얼굴로 승용역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저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합류를 했더라고요. 합류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바뀌니까 빨리 치고 가려고 무리하게 진입한 걸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마침 뒤에서 같이 있던 그 경찰차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바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500m 정도 가다가 보니까 우측 갓길에 이렇게 돼가지고 경찰차의 사이렌에 맞춰서 차 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운전자가 내려가서 경찰이랑 이렇게 만나는 부분까지 백미러로 보고 저는 제 갈 길 갔습니다. 경찰차에 잡히는 것까지 보고 일단 갔으니까 아마 단속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불법을 안 하진 않지만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불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상태였으니까 솔직히 좀 통쾌했죠. 뭐 제가 평소에 신호가 바뀌면 좀 바로 출발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또 그날따라 바뀐 다음에 천천히 출발을 해가지고 마침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평일에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는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중심지 중 하나인데요. 신호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스키드음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 문제 테슬라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풀 악셀을 하더라고요.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스피드음이 나는 걸로 보아서 얼마나 빠르게 주행을 했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에 취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이에요. 만약 타이밍이 안 좋았다면 어떤 참사가 났을지 좀 생각만 해도 너무 그렇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테슬라 차량과 BMW 차량이 빠른 속도로 근접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뒤따라오던 BMW 차량과 공도 레이싱을 하다가 테슬라 차량이 동일 차선 수호를 하고 BMW는 마침 제 차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공도 레이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서로 이제 시비가 붙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난폭운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화소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번호판이 정확히 안 찍혔더라고요. 일단은 영상을 재본을 한 상태인데 신고가 될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변북로 양화대교 지날 때쯤이었고요. 뒤에서 굉음 소리가 많이 크게 들렸어요. 굉음이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칼식이 되래요. 너무 놀라서 저는 욕이 나왔고 갑자기 한 대가 더 사고 날 듯이 끼어드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원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이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정말 사고 나서 죽는 줄 알았고요. 레이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 차가 성능이 좋으니까 다시 들라고 싶었나 보죠.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차를 유튜브에서 봤다는 분의 댓글이나 뭐 쪽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구독하는 자동차 채널의 리뷰어로 나오는 멤버이자 뭐 네이버 카페 활동가, 방문자 수가 엄청 많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더라고요.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는 차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대 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해둔 상태고요. 경찰 측에서는 살짝 기뜸은 해주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는 드는 상태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명과 네이버 카페를 땡땡 표시해서 차 번호까지는 공개해서 공인 목적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